이게 불판이 있으니까 되게 좋네. 편합니다. 아주 맛있겠어요. 진짜 오늘은 야채들 다 냉장고에서 굴러다니는 거네. 깻잎이 맛있네. 오도해. 알볶음 좋다. 깻잎이랑 잘 어울리는구나. 깻잎이 나중에 순대 볶음을 할 때 넣어도 진짜 맛있어. 아, 조금 있으면 이제 고추 따기 시작해야 되고 바빠지겠다. 고추 따야 되고 저기 참깨도 이제 알참은 그것도 말려갖고 이제 수확해야 돼. 77? 밥은 밥이니까 맛있게 먹어야지. 먹는 게 남는 거니까. 참기름 좀 넣고 면을 뚱당 계란 같이 넣어서 먹으면 부드러워지고 좋거든. 아니 어떡하려고 이걸. 면이 이제 풀어지지? 성급하게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살살 놓으면 지가 알아서 확 풀어져. 됐습니다. 끄시고 끄시고 부자 거의 부자 있습니다. 아우 두꺼워.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동면사리 볶음.
고소한 게 참 많네. 깻잎 고소하지, 알도 고소하지, 참기름도 고소하지. 아, 계란도 고소하네.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고소하구만. 이거 뭐 잘 먹네. 맛있으니까요. 아우. 코스별로 먹었네. 아우 뜨거.